안녕하세요. 정직한 영상을 전하는 야미 일상 노트입니다.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광명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. 무더운 날씨 시장 내 맛집과 시장 정보를 영상에 담았습니다. 끝까지 시청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 자, 그럼 출발하겠습니다. 여기 수산물 시세가 어느 대형 수산물 어시장의 시세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. 요즘에 오징어가 한참 제철이죠. 여름에 시원한 묵사발 한 사발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빠들이 좋아하는 이제 반말에 오리구이. 노릇노릇하고 잘 튀겨진 근의, 일명 똥집이죠. 아, 닭다리가 6개 만원. 아, 이건 뭔가요? 윙봉 10개 만원, 16개 15,000원.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? 예. 얼마예요? 2,500원. 2,500원. 이건 몇 개만 받아요? 아이고, 봐봐. 응? 봐봐, 나. 나 네 개만 삶아야 돼. 얼마예요, 이거? 5,000원. 사장님, 미꾸라지 얼마씩이에요? 에? 8,000원? 국산? 요즘에 상추금이 어떻게, 가격이 어떻게 가요? 비싸죠? 어떻게 파셔요? 한 근에 12,000원. 한 근에 12,000원? 몇 그램? 400g? 100g 3,000원입니다. 에? 100g에 3,000원. 비싸요, 비싸요. 배추는 어떻게 해요, 저, 한 방에? 13,000원? 8,000원.
저거 저 요걸로 하지. 어마어마해. 야, 한 근에 100g이에요. 한 근에 400g. 400g. 네. 안녕하세요. 앞발이요. 어, 예. 어, 이게 다섯 개만은. 예. 그러면 2만 원씩 떼라는 거고요. 어, 벌써 20년 지났나 봐요. 예. 대형이네. 그건 뭐예요? 사전. 사전? 아, 그건 얼마예요? 이건 뭐 토종인가요? 뭐 재래종? 토종 재래종은 모르겠고. 예. 청주에서 나오는. 청주? 예. 아, 저기. 토종은 아닌 것 같아요. 계량종이요. 계량종이지. 이게. 토종은 작아요. 토종. 동충주. 아, 충주. 여기. 이건 어디 뼈에 맛있어. 다섯 개 드릴까요? 어떻게 물어드려? 네, 싸고 맛있어요. 우리 왜 지금 돼지가 아니고 애미돼지예요. 애미돼지요? 근데 네. 왜 이렇게 작게 작게? 작은 거 척기 밑에만 잘라. 큰 쪽이 있고 작은 쪽이 있잖아. 아, 돼지야. 새끼 돼지 잘라면 새끼 어떻게 크겠어요? 못 크지. 다섯 개 만 원이요. 큰 걸로 골라가셔. 이미 좀 맛있어요. 3,000원. 네? 3,000원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